다윗은 사울 왕의 그 쫓기는 고난의 아픔, 슬픔, 고통 많은 인생에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손에서 이제 거슬 나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게 되는데 이 말씀이 시편 18편 말씀하고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이 중요하다는 건데 다시 말하면 다윗의 일생의 중간 결산이 되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았더니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라는 것이 아주 요약한 내용이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나의 힘이 되신 요하여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고 요새고 피할 바위 방패 피난처 그랬어요 좀 생각해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굴에 숨어서 살았는데 하나님께 피했더니 바로 하나님이 스물 구를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에게 그냥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 의지했더니 그때그때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그래서 오늘 보물통 세 가지를 말씀드린데 첫째 환란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육절이죠.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전해서 내술을 들으시며 자 여러분 왜 믿는 사람에게 환난이 옵니까? 아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면서 보호하고 지키신데 왜 환난이 와야 됩니까? 환난이 오게 되는 건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특별히 교만할 때에. 하나님 깨뜨리기 위해서 고난을 줄 수가 있어요. 무엇이 교만이었습니까? 항상 내가 했다는 생각. 좋은 일도 야 내가 기도 많이 한다. 내가 성경 많이 읽고 내가 주일성 잘하고 내가 십일조 잘하고 내가 내가 이게 내가가 나오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것도 아 하나님 은혜 주셔서. 내가 11조도 오고 감사한 군도입니다 하면 바로 하나님께 응원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나를 높이고 나를 드러내면 하나님께서 성님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떠나게 되니까 자연히 환란과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어요 어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환란을 줄 때가 있습니다 나 잘못 없는데 어 하나님 환란을 줄때 있어요. 몸 아프게 합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게 만듭니다. 그럴 때는 아 하나님께서 내게 더큰 은혜 주시려고 연단시키시구나.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환란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기울 것이 뭐냐면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였노라. 이기신 주님께 피하면 능력이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 때에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 전에서 들으시며 성전에서 들으셨다. 여러분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더 들으신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이건 하나 임재의 장소 아버지 집이고 예수님이 내지 마음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아주 좋은 그 철도 기관사가 계셨는데 에, 목사님께 이랬대요. 그 교회 앞을 항상 기차가 하루에 지나다녀요. 목사님 내가 기적을 두번 울리겠습니다. 첫째 삐 울리면 아, 목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눌리면 내가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사인을려고 또하도 믿음 좋으니까 목사님도 사랑하고 하는데 한 번에 기적을 뚜르두 번째 뚫려할 때요 갑자기 멈춰라 딱 멈췄대요 그리고 내가 보니까요 철길이 10m 앞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아픈 깽단들이 악하게 파괴시키 위해서 그런 음, 함정을 파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줄 믿습니다 왜요? 그 목사님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항상 성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를 주시게 되는데 다윗은 유기 때마다 부르짖었다. 지졌다. 부르짖는 것은 카라로 절규하다 그 말이야. 절히 히스기야가 하나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 절규의 기도시 한절이오 마음을 다서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웅덩이에서 사람이 건져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레 큰 난관이 와요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에 내가 인간의 노력으로, 백방으로 수고하고 노력을 아무리 봐도 해결할 길이 나오지 않습니다. 밤새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을지 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불을 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고통 중에 있습니까? 불을 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렁에 빠졌습니까? 침체에 빠졌습니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다이슨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냐 보니까, 여기서 지존자가 뭐 우박으로, 우래로, 번개로, 숯불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와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를 의지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의지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게 되는데, 18절에 말해, "나의 재앙의 날에 네가 이르세, 여 밖에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하나님이 의지가 되셨다." 그랬고, 29절에 "내가 의리하고 적군에 달리면, 내하나님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무 할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과 도와주게 되면... 우린 놀라운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역사가 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세가요. 40년 광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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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한숨과 탄식감운 해서 내가 40세 그때 궁궐에서 정말 내가 왕자였는데 이제 아무 뭐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응답도 없고 아내 인생 이대로 끝나야 되는가는 하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보았습니다 옛날 훈련이 딱 끝날 즈음에 80세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이제부터는 그것은 내 것이다.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다. 모세 너 역시 나의 지팡이다. 내가 그 지팡이로 그 권능으로 사용하리라. 그 지팡이가 바닷속에 길을 낼 것이고 반석에 생수를 내게 할 것이고 그것으로 내 백성을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지팡이예요 말은 막대기 지팡이지만 하나님의 지팡이로 던졌을 때에 그게 뱀이 됐고 또 잡았을 때에 지팡이가 됐고 애굽에 성기는 신이 뱀이기 때문에 네 손에 있다. 네 손에 뱀이 잡혀 있다. 너희가 함께한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한 그 지팡이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마른 지팡이 같지만 그 지팡이가 내 것이 아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도 갈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생수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 물질을 올려놓으세요.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의 탈라한를 올려 놓아보세요. 여러분, 막강한 힘을 가져야 될 것이고, 물질이 차고 넘칠 것이고, 그 재능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나는 이제부터 나의 작은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통해서 약함 속에서 강함을 보겠습니다. 손바닥만 구름을 축복의 장대배가 되도록 포기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겠습니다 기억과 응답에 내겠습니다 빈 그물에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는 것을 보겠습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약속을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자꾸 보잘 것 없는 그 물고기 보리떡을 통해서 주님의 손에 올려놓으니까, 주님이 축사하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주님이 그대 축복하시니까, 오천명 먹고 열두박을 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자녀들이 철없이 버리고, 아직 속이 자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이가 건강에 자랄 것을 믿습니다. 내 아이가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은 전지 전능하십니다. 자녀들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이식구 말하기를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서 달리며 그랬습니다. 야, 의지하고 적군이 있으니까 뭐라고 적군량에서 내가 달려가는 거요. 문제를 피하지 마세요. 정면 돌파하세요. 그여다이슨뉴권리 앞에 뛰어 나갔어요. 어? 물맷돌 가지고 나갔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나왔어요. 그가 바로 무기가 창칼이 아니었어요. 약속의 말씀. 물맷돌, 산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말이에요. 어. 골려시 하나님을 모여갑니다. 근데요, 아마 제가 그때 그 순간에도요, 공중전이 붙었어요. 공중전. 지금 전쟁의 중요한 것이요, 공중전이 되기야 돼요. 공중전이 알죠? 비행기끼리 서로 막 싸는, 비행기 서로 막미사일 쏘고 막 총을 쏘고 막 근데 공중전 잘한 그 조종사는 1등전 막, 그거에 막 엄청나게 조종을 잘하고 막, 막 돌고 막 해가지고 상대방 먼저 기습해서 쏘면 이기는 거예요, 공중전에. 지상전에 탱크인데요탱크 아, 탱크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요, 공중전에 비행기가 공중에서 장악 해버리면 지상 탱크다 잡아버려요. 공중전에서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6일전이공중이 이겼잖아요. 공중전이 이기시기 바랍니다. 무슨 공룡이게요? 내가 기관사다인데 여러분 권리야도 자기 신의 이름으로 여기 저주를 하고 다이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말싸움부터 말싸움. 입에 말을 잘 하셔야 돼요 입에 믿음의 말로 그래서 내가 너를 죽여서 지금 새의에밥먹기하겠다 짐승이 밥먹기하겠다 입으로 말했고요. 저도 똑같이 말싸움이 붙었는데 그말싸움은 순간에 공중에서는 천사고 막이고 꽝꽝 부딪혔는데 누가 이기냐고요. 다일스의 믿음의 말로 사단 관을장하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물맷돌을 던진 거예요. 물맷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물맷돌을 일단 믿음으로 던지고 봐야죠. 명중시 쉽게 성리하실 거예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던질 때에 맞춘 것은 성리하시다도 던지도 않고, 나가도 않고 벌벌 떨고 있는데, 어찌 성리 일하시겠습니까? 적군을 향해서 달려갔다는 거예요. 뛰어갔다는 거예요.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빚쟁이에 쫓깁니까? 만나세요. 만나고 의지하고, 내가 참 기다려달라고 해야지. 피하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정면 돌파를 해야 돼요. 어? 이 자된 당시에, 예, 우리가 이 하나님하고 싸우는 것이 뭐냐면, 예, 우리는 의지하고 우리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이제 나가, 아노르만의 상륙 작전에 성공하게 되죠. 그때에, 예, 이지중에 있는 그 말타 섬에서 상작 연습을 다 끝냈어요. 다 연습을 끝내놓고 마지막 끝내놓고 이제 이제 땡 하고 이제 이제 출전이 나옵니다. 그때. 무릎을 탁 꿇었어요.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지휘관들이 다 무릎을 탁,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운명의 시간은 다가왔어. 우리 모든 두뇌와 훈련받은 것, 이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 그리고 우리는 행동할 것이요. 그 상지없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와줘서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할 것은 나가는 아 거요. 예 의지하고 기도하고 사번 사람 열심히 뛰어야 되는 거요. 예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살아가자는. 근데 구하면 하고 안는가 찾아봐야죠. 찾아보고 나서 또 기억해 열 때까지 두드려야죠 구하 가만히 앉아 있어요. 찾지도 않고 두드리도 안 하고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뛰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에 다이슨 구비구비마다 장애물이 있어요. 었그런데그 장애물을 뭐라 하겠습니까?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담을 뛰어넘 이 말이 얼마나 위가 되는지 그렇구나. 우리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그 장애물을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치워 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딱 치워 줄수 있지만 대부분 그것보다는 네가 이걸 한번 치워 봐. 어떻게요? 지혜줄게 니가 해결해 니네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해봐 그 장애물을 이겨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자라는 환희 크로스비는 생후 6개월 만에 장님이 됐어요 근데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 무지하고 그러다가 영감 있는 찬송 8천 곡을 지었는데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주의 음성 내가 들으니 나의 생명 내 나의 가게 다가도록 정말 주옥같은 우리가 즐기보는찬송하는 그분에게서 나왔더라고요 생각하보세요 장님이요. 눈이 어두워졌다니까요. 캄캄하고, 얼마나 멸시천대받고, 그런 상황이라니까요. 그 상황에 있었을 때에, 그러니까 눈에 보인 것 없으니까,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찾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능력이 영적으로 더, 그 마음속에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지, 계속. 그분이 장님이 안 됐으면 절대 8천국 찬송가 자꾸 하겠습니까? 그분은 그, 장님이라는 어마어마한 핸디캡을 뛰어넘었다니까요 넘어서 위대한 사람이 어떨까요? 그리고 귀한 한나라 최고의 영광의 밀류관을 받고 있지 않겠습니까? 어? 장님을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함께 하셔요 자마태복음 시장에 보니까 제자들이 갈리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폭랑을 만났어요 밤 4경에 그 시간은 새벽시간이거든요. 아, 노를 젓고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인생은 항의와 같아요. 갑자기 바다 풍랑이 이래가지고 내 인생을 통째로 삼켜버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시다가 하나 기도하다가 본게 제자들이 그러고 있네. 급하시거든요. 예정이 없는 게 예수님이 막 바다에 걸어가면 막 원래 바다에 내가, 야, 바다에 나도 걷는다. 이거 보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늘 내가 인생의 고난의 물길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웠고 인생의 한숨소리, 탄식소리, 그 신음소리, 눈물을, 고통을 보고 있다는 거요. 그게 보고 있는 거요. 그리고 걸어오시잖아요. 걸어와요. 오늘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아이고, 초전녁에좀 도와주시. 아니야. 밤 사경까지 지켜볼 때가 있어. 새벽까지 지켜본다니까, 캬, 하 그래갖고, 기진맥진해갖고, 주님 아니면 못 살겠어요. 할 때에 주님이 그때 오시잖아요. 그때 그 시간, 도와준 시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오또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님이 도와주잖아요. 저도 내 인생에요. 파란 만장한 인생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때마다 극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신 그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시고 여러분 인생을 주관하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셋째로 하나님의 구원 받게 된 것이 은혜와 말씀대로 사는 결과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20절에 뭐랄까 내 의를 따라 상주시고 깨끗함도다 갚으셨고 자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에서 구원 받은 것이 내가 재수 조았다는 것이 아니고 나는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의를 따라 나를 상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삼촌 말하기를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정면이 피하는 자에게 모든 게 방필시도다. 지금 말씀으로 다시 나왔다는 것은 뭡니까? 기적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우연이 아니에요. 당연히 결과예요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기도도 영적 과학이란 거요. 예 합당한 거예요. 어쩌다가 봉사 문구리 잡는 게 아니에요. 확실한 거, 정확한 거, 기도는 영적 과학이고요. 정확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뭐냐면, 기초가 뭐냐면,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 말씀이 정리하기 때문에, 말씀에 피했더니, 나를 도와줬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사오랑이 자기 죽이려고 했을 때에, 두번 죽일 수 있었어요. 요와를 경의했습니다. 하나의 님 기림부자, 내가 어찌는지 해적하겠느냐. 그러면서 피해서 도망 안 내고 축복을 했어요. 뭘 붙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 붙잡았어요. 그 말씀에 의해서 붙잡았다. 그 말은 오히려 내가 말씀을 피했더니 말씀이 나를 보호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고 말이오.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주셨다 말이오. 그래서 바로, 아, 그분이 정리하시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정도로 걸으세요. 어려울 때일수록 물질의 개명을 지키세요. 그래서 뭐랄가 내가 담을 뛰어넘었나이다. 자, 담했어요. 밤에 있을 때 내가 뛰어넘으려고 얘를 썩이라도 해야 도와줘요. 얘도 안 쏘고 가만히 주지 않는데 도와줄 수 있겠냐는 거요. 예 자, 뛰어넘다 할 때요. 이러면 올림픽 경기 같은 거 보면요. 높이 뛰기가 있더라고요. 높이, 높이 놓고요. 그걸 이제 뛰어넘는데 한 장대가 있어요. 이 장대. 이 장대 같은 것을 가지고 캬, 달려가요. 달려가고 딱 짓고 휙 봤어요? 뛰어넘더라고요. 그 뛰어넘어야 되거든. 근데 그런데 그 높은 것 최고 높이 뛰어야 돼 넘어가면서 몸 다치면 안 되고 그냥 살짝 뛰어넘어야 되는데 아 내가 기도했지 하나님 그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장애물 뛰어넘어야 되는데요 그 장대 그 장대가 감동이 이렇게 왔어 아그 장대 그것이 믿음이구만 믿음 믿음이 커야지 장대가 두껍고 힘이 있어야지 그걸 딛고, 믿음을 뒤걸, 근데 뛰어넘을라면 공중으로 뭐팍 솟아야 되는데 뛰어넘어서 공중으로 팍 속게 만든 것이 성령 충만이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래 맞아요, 맞아요. 왜 성령 충만 기도해야 되거든요. 기도해야 막 내가 뛰어넘죠. 여러분요, 믿음 말씀 그래서 말씀을 비하고 말씀무 의지하시고 기도 성충만해갖고 내 앞에 있는 모든 장애물 뛰어넘는 으 여러분들 시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모세가 홍해 앞에서 그 장애물 을 어떻게 뛰어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만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이와께 오늘날 너희를 생각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원예급 사람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이거 보세요. 지금 앞에는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에 뒤에는 예급군사가막 추격해 오는데 두려워 말라고요. 큰일 났는데 그리고 또 뭐냐면 가만히 서서 그러네. 지금 어떤 상황인데, 가만히 어떻게 서서 있을 수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 잡혀 죽는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서둘고, 호들갑들고, 막 벌벌 떨어갖고 된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적인 사건, 여기서 딱 싸움이 나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자,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하나님을 의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리하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성소 신앙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성수 하나님의 법기가 가나에 보자가 하나님 거기 만나거든요. 거기서 하는 임재 가운데서 지성수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고요하고 조용하고 소리가 안 나야 돼. 우리가 통성 기도 막쫙 쥐어다가도 깊이 들어가면 조용하니 고요하니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과 소건소건 소건소건 이게 이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신랑과 신부의 행복한 그 시간이거든요. 그것이 바로 침궁에 들어가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시간이 조용한 시간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조용할 때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거예요. 가만히 서서 있으라는 거예요. 어. 아. 그런데 뭐라간가 모세 믿음이 너희가 본 애굽 사람 보지 못한대. 자, 우리가 아 모세가 모세야 걱정 마 내가 황해 바다 갈라 줄게. 그 약속 없어요, 지금.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나니까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응답하기를니 네 지팡이를 내밀라. 그런 거. 밀라 다시 말하면 지팡이를 내밀서 갈라노랑 미리서 말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저들 해결한다. 믿음에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때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지팡이를 내밀라. 그런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에 바다 갈라지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니요, 지팡이 내민다고 홍해가 갈라지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일할 수 있겠어요? 내민으면 네가 내밀어 또하나님도 하나님은요 이거 영적사건인데 우리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자, 여기서 아이성을 가르치라 아이성을 가르쳤을 때 그때, 그때 성인이 일하시고 천사가 일하면서 장악하거든요 이 손으로 가리킨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영적 사건이 다 거기서 이루어져요 네가 내믿라는거요 믿음은 내믿라는 거예요 오늘도 모세의 믿음으로 내 믿는 사람이 없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있고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도 그래요 그래 이런 모세 이런 믿음의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는 40년 걸렸다 오늘또 하나님 우리를 깨뜨리고 변화시켜 영의 사람 만드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작업하고 있는데 나를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분고난감을데 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시키고 따듬어져가지고 영적 사람에서 환경의 담을 뛰어넘었을 때 나는 이미 뛰어넘을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인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기도 많이 하면 대부분 거의 얽히고 설키 문제가 지혜가 없었거든요 아 그래서 알았습니다 지혜로 풀고요 과학자에게 지혜로서 물건 만들게 만들듯이 그리고 대부분 인간관계 얽히고 썩힌 문제는 내가 낮아지지 않아서, 겸손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사랑의 사람, 성령의 사람 충만하면 내가 낮아지게 되면, 아, 내가 섬길 수 있고요. 사랑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성령 충만해서 예수의 영, 사랑의 영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의 심장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예수님과 하나 되게 되면 예수님의 기쁨이 뭘까? 그 사람 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장애물 여러 가지 인생 장애물일 수 있어요. 아그 사람 한번 뭐 미움이 와요. 근데 그 미움의 장애물을 사랑의 사람으로 네가 성령 충만해서 뛰어넘으라. 어? 네가 용서해라. 오늘 중요한 것이 문제 가운데서 내 연약고 부자였던에서 깨뜨려지고 부서져서 기도다 하 보니까 주님 만나고 울었고 그래서 내가 낮아졌고 주님의 사람으로 연합하고 변화시키는 과정이 결국은 주님의 신장소 나를 만들었고.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됐고 인생 의지할 것이고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의 행복이고 주님과 사는 것이 행복이고 주님과 사는 것이 기쁨이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슬픔이 내 슬픔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 신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된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참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언제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마음이 드냐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사랑을 느껴야 되거든요 언제 느끼냐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용서하셨거든요 그걸 깨달아줘요 하... 하나님 나를 오래 참으셨구나 그래 그게 느껴진 것이 언젠가 내가 과거에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것 하나하나 죄 지었던 것 실수했던 것 넘어졌던 것 아내한테 함로 했던 것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오르면서 얼마나 내가 내 나를 보도 미워하고 실망이 되는데 주님 얼마나 실망했을까? 아이고, 주님 그 순간에 밟아 죽이지 않고 그래도 그 순간 참고 지켜보셨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서 그걸 지켜보고 내가 혈기되고 큰 소리 쳤을 때내 안에 그 성령께서 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 주님이 모시고 살면서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고 기다리고 그렇게 오래 참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걸 생각, 딱 보면 아, 주님. 죄송해요 실망시킨 걸 죄송해요 이제 주님 아프지 않게 할게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 더 기쁨이 되기 원해요 이렇게 주님과 계속 대화를 해보세요 주님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 네가 나고 정말 내가 너 사랑한다 네가 이렇게 깨져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고 나만 사랑한단 말 그렇게 듣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대요 그 다음에 주님 뭐라 고하시냐면너 그래 너, 그러면, 너에게 성운에게 했던 사람, 니가 지금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사람 있지? 너왜그 사람 진실로 사랑 못 해주니? 좀 이해할 수 없니? 니가 좀 기도해 줘라. 사람은 다 실수가 있는 거야. 말에 실수 없는 온전한 사람이란다. 그래, 알았어요, 알았어요. 사실 내 실수 잘못이 너무도 많은데, 그거 다 숨겨놓고, 나는 거룩간 척, 나는 뭐, 너무 뭐, 대단한 사람 말고, 내가 바리새인 돼갖고 착각하고, 바로 정리한 것이 나였군요. 그러면서, 내가 사랑 없는 걸 회개하고 깨뜨려지고 부서지고 여러분 홍해 바다 갈라진 것부터 기적이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내 마음이 온유 겸손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 이것이 최고의 기적이고 최고의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난 주님 사랑하고 산 것이 행복이고 내가 일 세상에 성공하고 대단한 사람 된것 그것도 쓰레기 같은 것이고 난 주님의 인정받고 주님과 살고 내 마음이 이렇게 행복하고 기쁘면 인생이성공 여기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지 않겠고 예수님 말로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빼고 다른 말몇 쓰레기 같은 말하고나서 나중에 상처 받고 아픔 주니까 아 내가 살 것은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그래서 나 예수님과 상관없는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저 잠잠히 주님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그런데 여기서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누가 무엇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요? 정면 말씀이 그래서 정면 말씀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말씀에 하나님 만나 보니까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내가 생각해도 이제 변화됐어요 이것이 세계 최고 기적이에요 매일 말씀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변화됐어 정말 예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간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고 사랑의 사람 변화되면. 문제가, 문제가 안 돼, 이제 보니까. 옛날에는 문제, 문제, 안제 보니까 문제 아니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 방언제가 또 해결됐고, 그러고 나서 내가 감당할 수 있고, 더 풍랑, 권한 때문에 예수님께 가까이 갔고, 예수님 신장 속에 들어갔고, 이상의 아픔, 슬픔, 고통 가운데서 주인과 기도답까 영적 생활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천국 바라보고 이 땅에 믿음을 살수 있다면, 하나님의 복된 자녀, 믿음의 승리자, 담을 뛰어넘는 겁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승리하실 시 예수 그리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